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영화의 공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셔서 뭔가 기분이 이렇게 서늘하고 그러시죠? 혹시 눈 떨리시는 분? 이 영화는 느끼시는 대로 영화가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추측하고 품고 생각하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영화 쓰고 연출해주신 박강감 독님, 그리고 손현우 배우님, 류하벨 배우님 함께 보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저희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런 멋있는 바 의자에 앉게 되다니. 혹시 기타가 있으면 전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럼 저희 양해해 주시면 앞에서는 마스크 벗고 진행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관객분과 만나시는 세 분의 소감, 인사 말씀 한마디씩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보신 영화에서 우진 역을 연기했던 서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편안하게 대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세일에서 세영과 이영 역할을 맡은 배우 류하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일의 감독입니다. 네. 여기 또 서현우 배우님 팬분들이 오늘 또 선물 보따리 주셔가지고 제가 이름표처럼 달고 하는데 저는 세일회에서 세일회를 열심히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 질문들, 영업실 소감들 머리에 단어로 고르실 동안 다 같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제가 먼저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저는 두 배우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제가 연기의 연자도 모르지만 사실 이 영화는 다 보신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 보고 나면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 복잡하고 층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배우들의 연기를 보여주는 톤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걸 막 분출하고 드러낸다기보다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막 그걸 깊숙이 보여주면서도 특히 어떤 장면에서는 이렇게 미스터리나 공포 영화로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그 긴장을 주기 위해서 꼭지점처럼 되게 날카롭게 찍어줘야 되는 연기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신경 쓸게 진짜 많았겠다. 약간 고난도 연기였겠다. 감독님이 원망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청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어떤 뭐 해야 될까요? 이 영화 자체가 꿈과 우진 입장에서는 꿈과 현실의 어떤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영화를 처음 제가 세일회를 만났을 때 감독님이 하신 얘기도 굉장히 꿈에 대한 요소가 많았는데, 저는 이 감독님의 어떤 세계에 초대를 받은 느낌으로 이 영화를 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에 깔려있던 어떤 저의 어떤 목적은 감독님과 같이 공유를 했던 것은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의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직설적으로 어떤 감정을 표출시키는 어떤 지점보다는 초반부터는 조금 우진이 안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관객분들이 관찰하고 지켜보고 또 어떤 일면 좀그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 그 관객분들이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느낄 수 있게 그거를 조금 많이 둘이서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틈만 나면 감독님 이게 움켜잡고 앉아보라. 그래서 사과가 뭐냐 이게 다 이러면서 현장에서 되게 탐험을 했죠. 탐구를 했잖아요. 관객들을 위한 안내자
맡은 연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구나. 네, 유배우님은요? 우진이는 이제 관객들도 우진이 시점을 따라가는데 우진이도 사실 이게 진짠지 가짠지 계속 헷갈려하고 있고 실제 저 내가 세영인지 예영인지도 모를 뿐더러 저 목적이 뭐지? 나한테 이러는 목적이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알 수 없는 그 미스테리감을 계속 쥐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표출을 해야 되는 대사들도 오히려 굉장히 머금는 그런 반대로 연출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약간 고차방 정식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느낌. 와. 그래서 내가 수능 수학 점수가 잘 나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감독님 제가 배우님들 인터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서현우 배우님 인터뷰 보니까요 영화의 요소요소에 막 그런 장치 미끼 상징 같은 게 많은데 물어보면 직접 말해주지 않고 배우님이 연기하면서 스스로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거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조금 말을 바꿔보면 약간 숙제해주는 스타일이다 감독님이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감독님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숙제 이런 느낌보다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꿈과 현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막 오브제들도 되게 상징성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랬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A라는 길로 혹은 B라는 답으로 이렇게 전달되고자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A로도 볼 수 있고 B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길을 최대한 많이 열고 싶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배우분들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A냐 B냐를 당연히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것은 A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혹여나 A로만 A의 방향으로만 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배우님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배우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정말 답답했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숙제를 주는 것 같았다. 라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모든 순간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독님 뵀을 때 그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화이트보드 판에다가 예를 들면 현우 씨 반갑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제 영화는 이래요 이러면서 화이트보드에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진짜로? 네 강의를 이렇게 도면 하나 싹 그려주셨어요. 학원 선생님 스타일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그 강의를 듣고 저는 숙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 자꾸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는데 뭔가 사실 뭔가 무책임한 어떤 스타일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인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에 초대받은 저는 이거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답답함보다는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걸 이 숙제를 빨리 풀어 헤쳐 나가야겠다. 네, 그래서 정말 옛날에 많이 했던 제 습관도 나오고 막 대본에다가 계속 뭐 낙서 같은 메모들을 막 하면서 뭔가 저도 이렇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많이 했었고 그 작업이 되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구열을 불러일으키시는 스타일이군요. 진짜 세영이에요. 그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진짜 되게 힘들고 감독님이 아까 뭐 제가 A로 얘기하면 A로 갈까봐 A로 얘기를 못했겠고 제 생각에는 감독님도 모르셨던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선배님 말씀처럼 정말 매 순간 숙제가 아니라 뭔가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고 그게 매 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선배님처럼 막 이렇게 글로 써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그냥 제가 바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느낌일까요? 아. 느낌이라는 게 사실 그게 말로 다 표현되면은 영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연기라는 게. 저도 말보다는 그냥 바로 잠깐 시간만 좀만 주세요 하고 좀 이런 건 어때요? 하면서 좀 보여드리는 스타일이라서 거의 매 씬 그렇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감독님이 이런 표정이었어. 그냥 뭐라고 할지 모르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표정을 정확히 읽을 수 없고. 근데 되게 딱 오히려 액션에서 컷이 끝나면 컷은 또 되게 시원해요. 그래요? 컷? 바로 이거예요. 근데 뭔지 몰라. 바로 이거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 네. 감독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미스터리함이 감독님이 그런 사람이라서 나오는 거군요. 오, 되게 신기하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특히 이제 우진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하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걸 마지막에 다 알게 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그걸 다 종합해서 보면 그런 악몽과 그런 죄책감과 그런 공포를 다 안고 있었던 사람이면 중간에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남자 너무 속에서 복작복작거릴 것 같은데 근데 겉으로 보면은 그걸 다 혼자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감정이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소화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진이 현재 계속 악몽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악몽은 저는 이 악몽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어차피 이게 꿈과 현실에 대한 경계에 대한 어떤 접근이 있다 보니 근데 우진이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계속 삭히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마치 이제 햄이랑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이것을 감당해야만 이게 나한테 면죄부가 주어질 것 같은 그래서 이것들 누군가에게 설파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계속 껴안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제가 이 인물을 잡아갈 때 어떤 전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세영과 굉장히 좋은 관계로 만나서 오래 연애를 했고 근데 뜨문뜨문 그 옛 회상신이 나오는데 약간은 어떤 분위기가 좀 권태가 있는 듯한 연인의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우진이 집에 들어와서 내일은 쉬어 왜 피곤해하고 뭔가 이 관계에 좀 지친 듯한 어떤 모습들도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우진은 이 세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다가서지 않고 계속 회피하고 있고 그러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것조차 기뻐한다든지 혹은 걱정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계속 취하지 않아요. 계속 도망칠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망치다가 결국엔 이제 세훈과 그 아이를 이제 잃게 되고 그 이후에 세훈과 안 좋은 감정 속에서 헤어지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해미를 만나는 것도 저는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너무 흥미진진해요. 네네. 얘기해 주세요. 뭔가 어떤 책임감 있는 어떤 형태의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세훈과 헤어지고 나면 뭔가 또 충분한 어떤 시간을 가진다든지 그러니까. 그랬겠지만 또 이 친구는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만나는 그 인연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 책임감이 없었던 거죠. 또 발생된 어떤 인연에 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근데 이것이 그제서야 이 사람이 네, 이제 이번에 가진 아이에 대해서 세영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오면서 이 아이 새롭게 생긴 이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할 때 저는 비로소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을 느낀 순간? 네, 안에 죄책감이 올라온 거죠. 책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아마 아이가 태어날 즈음 혹은 그 혜미가 임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점차 그 악몽이 증폭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3~7일도 안 지난 상황에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죠. 정적으로. 네, 근데 남들에게 말은 못하고. 어. 네. 맞나요, 감독님? 아니, 저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아 근데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은 어떻게 된 걸까, 세영이랑 예영이가 어떻게 된 걸까, 막 이런 건데 영화가 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제 배우님이 생각하신 게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류아벨 배우님한테는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세용과 예영에 대해서도 1인 2역을 하신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어느 장면에서 정말 저게 세용일까 정말 저게 예영일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연기를 하셨지만 적어도 몇몇 장면에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세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연기를 해야겠다 이런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장면별 그 구획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확실히 구획이 있었고요. 그 모든 순간이 어떠어떠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진이가 방심하고 있을 때라고 방심은 아니고요. 방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제가 선택을 잘 못하겠는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나? 라고 예영이 입장으로 느껴졌을 때 좀 더 세영이일 것 같은 뭔가를 계속 주는 거죠. 너 지금 어디 온 줄 알아? 그리고 얘가 왜 죽은지 궁금하지도 않아? 뭐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포인트들이. 그럴 때 좀 더 세영이인 것처럼 우진이가 느낌으로 하여금 느끼기에 세영이처럼 느껴지게끔 연기를 좀 더 포인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말을 하다가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우진이한테. 사실 예영이는 우진이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영이에 비해서는. 근데 마치 세영이처럼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 말 한번 들어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한번 봤을 때는 또 모르고 또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보면 또 그게 되게 포인트가 되게 딱 보이긴 하거든요. 맞아 맞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게 어쨌든 쌍둥이 예영이라면 예영이는 도대체 우진과 세영의 일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되게 깊은 이야기까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그 빈소 이유, 그러니까 빈소 이후로는 더더욱더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의 세팅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 일이고 동시에 우진이의 심상 안에서의 일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은 이미 다 나눴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진이는 예영이를 처음 보지만 예영이는 처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우진이가 예전에 세영이랑 같이 살 때도 되게 권태롭게 막 그냥 지나가고 그냥 거실에 앉아 있네 뭐 그냥 이러잖아요. 근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예영이는 우진을 알고 있었어요. 권태를 주장한 게 예영이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까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세일의 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너가 잘못했어. 그렇구나. 그럼 그 장면도 되게 무서워질 것 같아요. 다시 보면은. 그쵸. 어떻게 보면은 세영이가
어디 거라고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어디 있는지 정말 잘 알고, 그렇죠? 또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우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들은 예영이와 세영이는요. 여기서도 뭔가 뒤섞이는 것 뭔가 뒤섞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감독님한테 이걸 알려줄 수가 없는데, 사실 인터뷰 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는 처음에 막 세일에 같은 거 나오고 금줄 나오고 막 삼각지밥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그거에서 오는 어떤 저주 같은 것들이 이야기에 힘을 미치는 건가 싶은데, 결국 보고 있으면 그건 어떤 미끼 같은 거고, 뒤로 가면 정말 인물들의 그 가슴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오래 묵어 있었던 어떤 감정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독님이 그런 소재 같은 것들을 앞에 미끼로 던지지만 뒤로 가면 이 영화의 진짜 정체가 이제 심리 미스터리, 심리 문고 같이 나타나는 건데, 아마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시면서 그런 형식과 구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오늘은 제발 똑부러지고 누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답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심상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었고, 그게 주된 이야기였고, 그래서 좀 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주제성이나 주제 감정에 그게 더 닿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371은 말 그대로 기폭제처럼 이 우진한테 터져서 들어오는 시작점이었던 거죠. 아까 전사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 전부터 깔려 있다가 이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던 게 그 371 기간에 부고 문자로부터 이제 완전히 터져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마음을 그리는 부분들이 이제 미신이라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랑 되게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죄책감도 이제 본인이 갖는 거잖아요. 어떤 관계 다른 인물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 본인이 갖는 감정들을 그리고 있는데, 미신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규율 규정들 같은 것들이 묻어 있지만 결국에 가지고 가는 거는 본인의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두 가지를 엮기에 좀 재밌었다, 영화적으로 재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그 어떤 죄책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했던 얘기가, 저도 계속 감독님한테 여쭤봤던 게, 우진이 약을 먹였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 건강한 아저씨 왜 이렇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정말 영화를 보시고 제 주변 분들도 당연한 그런 거 약을 네가 먹인 거지? 라고 해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먹였대요? 아니요, 사실 저희는 그 약을 먹이고 약은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진은 어떤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심리, 그게 건강원 사장님이 아유 떨어뜨리는 약도 있지 했을 때 잠시 찰나라도 그런 약이 있다고 에이 하면서도 그래? 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조차에 대한 죄책감인 거죠. 이게 어떤 범죄 스릴러물처럼 지금 아이를 가진 내 여자친구를 아이를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약을 먹인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그는 뭐 문상을 간다. 이런 어떤 프레임의 영화는 아니에요. 정말 그보다 더 들어가서 이 남자가 찰나에 약을 먹이 아니야 무슨 생각이야 하고 정말 그 또렷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심상적으로 약을 자꾸 누가 약이 섞인 것 같고 혹시 그때 섞였던 건가 싶은 이 약에서 탈출되지 못한 저의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죄책감으로 오는 것이지 이게 마치 약을 먹였던 우진 뭐 약간 이런 식의 장르를 위한 장르는 아니에요. 약물 공포.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죄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공포심, 죄책감, 그 죄책감의 심리 자체를 뭔가 들여다보는 어떤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감독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조금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마음의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는 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도 마음에서 시작된 죄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진이가 맨 엔딩에 어떤 죄책에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는 게 이제 마음의 벌을 주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고 영화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했던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물어보려고 저는 아주 건강원을 안, 건강원 사장님 너무 의미심장하게 여기해가지고 그걸 안 물어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또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하실 얘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손들어 주시고 제가 이제 기회 드리는 분께는 세 분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실 분 손들어 주세요. 이게 한국에서는 처음에 손 드시는 분이 다 쑥스러워 하셔가지고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살아가면서 기이한 현상 없었는지 네, 진짜 궁금해요. 있었나 봐. 당연히 있었어요. 보통의 이런 공포심 혹은 이런 어떤 이런 유리의 어떤 영화를 찍으면 보통 편집실에서 뭔가가 나온다던데 감독님 없었어요? 자, 저는 그 있었어요? 그런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답변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안치실 장면 있잖아요. 그게 실제 세트가 아닌 로케이션에서 찍었는데 아벨 배우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뭔가 그 안치가 된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숙연함을 갖고 했고 그럼에도 약간 어떤 마음이 쉽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안치실 장면 그 공간에 물론 카메라 팀이나 스태프들이 많죠. 근데 좀 둘러보다가 어떤 한 공간에 가니까 이렇게 나무 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왼쪽 편에는 그 관들인 것 같은데 이 상자들은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관계자분이 오셔서 애기들 관이다. 근데 그때 뭔가 정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뭔가 되게 묘한 감정에 휩싸이고 어떤 그럼에도 또 우진으로서 이수를 지키겠다고 와 있잖아요. 그 뭔가 제가 말없이 그냥 그 애기들 전용 관을 참 작아요 이렇게. 근데 너무 저는 그런 개념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저에게 뭔가 묘한 어떤 질감의 기운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인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인상적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병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이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깔끔했고요. 아, 제가 기이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그 실제 안치실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다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 계셨어요. 계신 곳에서 저도 같은 곳에서 이렇게 염을 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좀 나눴죠. 되게 저희 그냥 젊은이들이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조금 하면서 혼자 그냥 네, 넋두리 하듯이 그냥 얘기하면서 가시는 길에 재밌는 구경 한번 하세요. 저희도 최대한 여기서 집중도 있게 찍을 테니까 재밌는 일렬 관람해주세요. 만건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더니 갑자기 정말로 그 되게 추워요. 거의 원래 그게 원래가 온도가 낮아야 되죠 당연히. 근데 갑자기 되게 기운이 싹 따뜻한 느낌으로 바뀌면서 네, 되게 편안했어요. 오히려 네, 되게 즐겁게 봐주세요. 약간 늘 네, 늘 어디 로케이션 갈 때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네, 영화 뭐 찍으려고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혼자 했더니 다들 반겨주셔가지고
기운이 기운으로 반겨줘서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유 배우님이 인사를 잘 하고 다니셔서 미스터리한 일이 없었나 보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이거 아주 사소한데 궁금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사과를 몇 개를 자르신 겁니까? 와, 테이크를 많이 받으시네요. 사과로 사과 하나 몇 개인지 쳐봅시다. 사실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많이 자르긴 했어요. 근데 어떤 테이크는 자르자마자 컷이 그 NG가 나서 다시 붙여놓고 제가 어차피 손으로 짚고 있잖아요. 그래서 써는 액팅을 하는 적도 있고. 아, 진짜 그렇게 잘하시죠. 치면 다 섞여서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네. 진짜 명배우. 그 새빨간 홍옥을, 그죠? 홍옥을. 홍옥 맞죠? 홍옥을. 네, 알겠습니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안경 쓰신 분께 여기서 마이크.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 우진이 갖고 있던 자격지심, 사실 이제 옆집에 바로 살고 있는 그 정확한 지칭이 뭐라 그러죠? 처형네 우겸 배우가 또 약사라고는 저희가 세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 이제 그래서 다른 집을 곧 이사 갈 참인. 그래서 사실은 어떤 미술적으로나 저희가 좀 더 목표로 했던 것은 좀 더 어떤 그 재정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네네 그런 거를 조금은 의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평소 계속 그 우겸 배우는 계속 나이스함만을 보여주잖아요. 와이프를 위해서 밤에도 막 과일을 사오고 굉장히 뭔가 화목하고 그런 가정을 꾸려나 안정적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진 스스로의 어떤 자격지심과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그리고 나서 그 과일이랑 장바구니 같이 도와주겠다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이곳에서 나가지도 못할 때 그때 저는 세영이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제가 세 가지 이렇게 상문부정을 털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을 그리고 과도로 유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집을 나와서 다시 우리 집 현관으로 갈 때 묘한 컷이 하나 있거든요. 뭔가 마치 홀린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옆 집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혼재된 상태에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장면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또 얘기해 주실 분. 쑥스러워 마시고. 근데 저 이 기묘한 컷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이 영화 볼 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보니까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되게 드러내진 않는데 유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머금는 듯한 인물의 감정 같은 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클로즈업 샷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 예를 들면 우진이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인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골목길이고 우리도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골목길인데 이상하게 그게 너무 좀 스산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정말 이 어지러운 감정의 미로를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인물의 당혹스러움이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보이다가 왜 이렇게 하늘과 공중으로 올라가는 미로를 전체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럴까? 그리고 꿈과 현실로 오가는 것도 막 이 영화가 대단하게 뭐 이렇게 장치를 걸쳐가지고 막 이건 꿈이고 이건 현실이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별거 없는데 아주 기묘하게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잘난 체하지 않지만 영화의 분위기를 되게 잘 살리는 영상 촬영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배우님들한테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지만
뭔가 촬영에 있어서는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거든요. 아까 뭐 이제 배우분들 얘기해 주신 심상에 관한 얘기나 아니면 1인 2역의 어떤 경계성에 대한 얘기나 그 얘기해 주신 데에서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촬영이. 왜냐면은 예영과 세영은 어쨌든 구분은 연기적으로 되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아주 미묘하고 섬세하지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뒤섞거나 접붙여주는 방식이 카메라였다고 생각을 해요. 꿈도 그렇고 이런 1인 2역의 예영 세영의 구분도 일부러 좀 더 그 경계를 카메라가 연결해 두면서 조금 더 섞어 나가야겠다라는 촬영이나 편집 방식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고 그런 방식이 어떤 꿈의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으로 가져 있고 어디서부터 꿈이지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서현우 배우님 처음 뵙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거는 이제 이 영화 전체가 다 하나의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의 악몽이고 그 안에 꿈들이 꿈속의 꿈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어떤 영화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방식에 있어서 어떤 촬영적인 어떤 보통은 커팅해서 뭐 넘어가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그런 경계성을 지우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전 그게 좋았어요. 약간 영화가 보면 촉촉한 느낌인데 그 화면 전 톤이 그게 되게 이렇게 추워서 그 물기가 너무 이렇게 습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느낌? 근데 그런 게 영화랑 이야기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되게 촬영이 영상이 이야기랑 꼭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을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님들이 물어보면 자꾸 이렇게 대답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민주적으로. 네, 뭐 다 이제 미감님도 그렇고 특히나 촬영 감독님 조명도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촬영 콘티들을 막 얘기하고 정해놓다 보니까 이제 배우님들이 더 아마 힘드셨을 텐데 왜냐면 특히 아벨 씨는 한 샷 안에서 계속 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도 했어야 되고 네. 아벨 배우가 되게 영리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영과 예영을 되게 어떤 휙휙 갑자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전체적인 어떤 장르가 흔들릴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저한테 정말 가슴을 세게 이렇게 탁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진 연기하면서 사실 좀 많이 놀란 순간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 좀 텍스트 책으로만 본 거 이상의 어떤 굉장한 기운을 많이 받고 갔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걸 주로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카메라가 이렇게 뭔가 구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이렇게 싹 움직일 때 그걸 맞춰서 예형이었다가 세형이었다가 4이었다가 5이었다가 막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정말 카메라 움직임에 약간 계산해서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 계산 정말 잘해야 돼요. 계산이 1초라도 그게 안 되면은 NG가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또 생각하면은 이 우진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제대로 안 주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미묘한 차이여서 줄 때는 그러니까 그 관객들한테보다 우진이한테 굉장히 세게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객들은 오히려 되게 애매하네 이런데 우진이 세영인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카메라랑 정말 그 1초라도 좀 어긋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현장이 되게 집중도가 높았어요. 되게 좀
짧은 시간에 찍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몰입도 있게 찍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되게 저한테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그 우진이 그 세형 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국한송이 해놓고 세형아 네가 그런 거 아니지? 라고 하는데 손을 갑자기 툭 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일어났는데 창에 이렇게 예영이 보고 있는데 예영을 딱 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영화의 어떤 그 스타일이 결정된 게 보통은 여기서 제가 딱 보면 예영이 보통의 할리우드식의 표현은 이렇게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우진이가 약해서 근데 거기서 되게 세형처럼 또 보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과하지 않은 어떤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쇼크를 두 번씩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번 받고 또 진행이 되고 하는데 한 번에 더블씩 받으니까 굉장히 저한테 굉장한 체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약간 그 씬 그런 씬들이 약간 감독님도 아마 의도하신 게 아니면 우리가 찍을 때 우리 둘만 얘기했나 아니면 셋이 같이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죽어 있는 거 세영이에요. 그런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정은 아니고 그런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실제 그래서 우진이가 느끼는 감정인 거죠. 우진의 심상 속에서 내가 그러니까 우진이는 사실 이 얼굴 저 얼굴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고 오히려 죽은 자의 얼굴이 산자의 얼굴보다 훨씬 더 생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얼굴에서는. 근데 여기는 죽어있는 생경한 얼굴인데 저긴 살아있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진의 심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죽어있는 세형 얼굴이 더 곱고 살아있는 예형 얼굴이 더 죽은 사람 같은 느낌?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표현이 잘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좀 연결했습니다. 저는 약간 다시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이게 약간 이어붙인 적이 없는 흔적이 없는 것처럼 그거를 다 이렇게 되게 별거 아닌 듯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해놨는데 그거 만들려면 진짜 현장에서 그 단순히 제작비의 차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정교한 합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야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만든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끝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서 마지막 포스터의 주인공을 가려보려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문이나 소감 있으신 분? 지금 영화가 던지는 5만 가지 경우의 수를 머리에서 막 굴리시느라 그러시는 거죠? 네. 없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유아벨 배우님한테 이거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해미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빈소 찾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게 세영이든 예영이든 어쨌든 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담담한 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거 일단 감독님 말씀 먼저 들어도 될까요? 여기가 감독님이랑 저랑 제일 많이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가장 밀도 있게 얘기를 아주 많이 한 장면이거든요. 진짜요? 여기에 가장 박강 감독님의 연출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연출이 많이 들어간 신이었다. 감독님 얘기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겠다. 되게 이게 마음에 대한 그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비논리적이거나 되게 계산적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거를 어떤 오컬트의 어떤 부분에서의 이야기 방식으로 본다면 되게 세영과 예영이 우진을 초대해서 목표를 이수의 몸을 취하는 목표로까지 가기 위한 어떤 단계별로 되게 맞춰진 단계를 계단을 하나씩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고 문자를 보내고
아린을 초대해서 이 의식을 정확히 끝내게 하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진이 액땜을 하려고 하는 뭐 물건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결국에 세미까지 당연히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쭉쭉쭉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씬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떤 그런 느낌을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그냥 구조상으로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 초대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다들 초대해서 네가 느껴봐라 뭐야 그런 좋아하시구나. 그 세영이랑 예영이의 되게 다른 점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세영이는 예영이보다가 조금 어리숙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 있어요.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계산적이지 않고 지금 당장 뭔가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영이는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은 시간에 같은 얼굴로 태어났지만 조금 더 계산적이고 조금 더 주도 면밀한 친구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예영이는 다 계산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혜미가 올 것도 계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진이가 듣고 있다는 것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우진이가 앉아 있잖아요. 우진이가 앉아 있을 때 우진이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혜미한테 하지만 우진이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게 생각보다 더 무서운 영화구나. 뒷골이 오싹한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거의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쵸. 아 마지막으로 그래서 혜미도 네.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우진이 들으라고? 우진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이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영화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감독님 화이트보드에 처음에 뭐라고 쓰셨을지 강의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네요. 궁금하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한 시간 가까이 얘기했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가 품은 미스터리의 반의 반도 다 얘기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진짜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더 여러 가지 의심과 긴장과 이 추리를 뻗어갈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런 자리가 마련돼 영화도 여러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세 분의 인사 말씀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2월 1일이에요. 정말 이제 올해 한 해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연말에 극장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오늘 저도 대답할 줄 몰랐던 내용까지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연말에 또 여러분들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네,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일의 영화는 되게 미스터리한데 현장은 정말 따뜻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추울 때 찍었는데 또 추울 때 개봉을 해서 저는 엄청 더 우리 영화 보시는데 좀 더 결이 느낌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또 같이 우리 세일의 팀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관객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너무 아쉬운 거는 세일의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지금 시간대나 아니면은 뭐 극장 컨디션 되는지 그게 약간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계속 관객분들께서 찾아주시면은 영화 관도 계속 늘어나고 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만관부라고 하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또 오늘 영화 좋으셨다면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추워졌는데 지진씨까지 와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불편한 영화였을 텐데 오늘 밤은 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더 많이 오래오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